자, 두 기자님, 혹시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살때 어떻게 고르세요? 눈 보죠, 눈. 눈 많이 보죠. 눈 봐야 돼요. 보통 이 눈이 맑은 생선을 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이 신선해 보이는 이 생선을 판매한 쿠웨이트한 생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체포된 걸로도 모자라 폐업 수순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파는데 왜 잡아가요? 아니야, 근데 눈이 좀 너무 맑긴 해. 아, 아니면 저거 있지. 요새 왜 생선을 비싸게 팔려고 그 안에다 막 납을 넣던지 좀 무겁게 무게를 만드는 늘리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 눈이 인위적이야. 그래요? 난저 눈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쿠웨이트에 사는 남성 나세르는요, 생선 가게 생선들과 일일이 아이 콘택트를 한뒤 유독 희고 맑은 눈을 가진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고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생선의 눈! 눈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장난감 눈 파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나세르가 본 생선의 눈은 인형에나 붙이는 가짜 눈이었고요. 가짜 눈 뒤에 숨겨져 있던 생선의 눈은 그야말로 흐리멍텅 그 자체. 자, 이 위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에 휩싸인 나세르는 생선 가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중 해당 생선 가게 주인은요. 아, 이러면 생선이 좀 신선하게 보일까 싶어서, 아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후에 소비자를 기만한 생선 가게는 당연히 폐업 수순을 받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나 그게 더 황당하네. 한편 이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자, 생선 옆에 컬러 콘택트 렌즈 사진을 넣고 우리 가게 생선은 렌즈를 안 껴도 신선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기기도 했고요. 또 셀피 사진과 다양한 물건에 저렇게 가짜 눈을 붙인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생선 가게 주인의 어이없는 간큰 꼼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아,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 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필로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레. 이게 등잔 밑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건가? 등잔 밑이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않나요?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 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면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을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저게 큰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녔나,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건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잡긴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반이 컸던 걸까요? 그러면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아,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 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오.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아,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대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대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아, 헐레.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어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어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어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어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어를 한 대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5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에?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존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조이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그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천 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거.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네.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면서 흑인 행세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어떤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거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 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을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지?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거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거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거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거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거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거.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네,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차를 긁었네요. 뭐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미안하다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에?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로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어머.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간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뭐.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철회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찾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미국에 위치한 한 미술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던 부관장 라스자드 홉킨스. 그런데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젤에 있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게 부관장 라스자드가 잠깐 이 등을 돌린 사이에 그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느낌이라도 들릴 텐데. 아니, 눈 깜짝할 새 사라졌어.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었을 텐데.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불타는 기린. 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고급 특수지에 인쇄된 판화인데 현재 100점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엄청난 작품이군요.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죠. 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훔쳤나? 미술관에 들어서더니 잠시 후 당당히 작품을 들고 나오는 범인. 어? 그림 들고 있네? 그냥 가져가네? 아, 목격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자연스러워서. 와, 저러고 있어. 근데 진짜 지 그림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 아니요, 그리고 행인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저게 끝입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달리의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오히려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간 크게 이걸 훔치긴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훔쳐간 그 작품이 특수지에 인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점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금세 꼬리가 밟히고 말 겁니다.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해 이슈가 되었는데요.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범.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커처 떠가지고 학원에서 다나누려고 했구나. 그렇죠. 연기하고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